코지의 떼기 선생님 코테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시작하기, 코 잡는 방법, 사슬뜨기를 배워볼게요. 실과 바늘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메리노 울 실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5호 코바늘을 준비했어요. 먼저 실을 잡아볼게요. 실끝을 잡고 왼손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 뒤에서 실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 실의 끝부분을 잡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실을 끌어 검지손가락 뒤에서 가져와 엄지와 중지로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바늘 앞쪽에, 검지와 중지를 바늘 뒤쪽에 두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첫 매듭 지어볼게요. 실보다 바늘을 뒤쪽으로 두고요. 바늘 뒤에서 앞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며 실을 감아주세요. 그 다음 왼손 바늘 아래쪽으로 바짝 잡아주시고 바늘 위쪽에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 고리로 통과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첫 매듭이 젖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바늘을 실보다 뒤쪽에 두고 아래로 향하면서 한 바퀴 걸어 바늘보다 위쪽에 있는 실을 걸어서 고리 사이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첫 매듭이 젖었어요. 그 다음 사슬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고리 사이로 통과시켜주세요. 첫 사슬이 떠졌어요. 또 해볼게요. 이렇게 반복하시면 사슬이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머리 따은 모양으로 사슬이 생겼을 거예요. 뒤쪽으로 돌려보면 체인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체인 모양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콧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또 떠볼게요. 그리고 바늘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고리가 커지고요. 검지손가락을 뒤로 밀면 고리가 작아져요. 이걸 이용하셔서 바늘이 고리 사이로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예쁜 사슬이 만들어진답니다. 오늘은 코바늘 처음 시작하는 방법과 사슬뜨기를 배워보았어요. 코바늘을 뜰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니 잘 연습하셔서 예쁘게 활용해보세요.